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시장은 지금 반등을 좀 해줬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질 못해서 좀 아쉽죠. 다행히 오전엔 코스닥까지 떨어지더니 코스닥 코스피 공이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뭐 오늘의 가장 큰 사건, 연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신고가를 하고 가고 있어서 괜찮은데 코스피는 지수가 지금 아직 그 시원하게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매물대를 넘어가야 여기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오늘 좀 강하게 3030포인트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요. 중소형주가 가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중소형주는 역시 좋은 중소형주 들고 있다면 강력 보유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오늘 역대급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역대급 횡령 1880억. 1880억을 동진 세미켐에 풀 베팅했습니다. 동진 세미켐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무료 방송했지만 이게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된다 싶으니까 직원이 1880억을 횡령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뉴스에 나온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0월 1일부터 동진 세미캠을 1430억을 매수했고요. 18일 날 역시 처분했습니다. 36,000에서 37,800원, 5,874주. 11월 19일 날은 73만 주를 팔아 37,191원. 다 37,000, 6만 주, 13일 날, 16일 날, 이제 31,976. 그죠? 지금 36,492원에 처음 샀죠? 그 6,400, 여기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빠지면서 마이너스 됐고, 여기도 마이너스 됐고, 여기도 마이너스 됐습니다. 1,112억을 매도했더니 100만 주를 매도해서. 저게 돈을 못 벌었죠? 아직 지금 3만 주를 55만 주가 들고 있는데요. 391만 주는 팔았고 73만 주를 팔았습니다. 5만 천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유했으면 돈이 되는데 평균 취득세가 6,492원인데 처분 단가가 3만 4천 원. 이게 손실을 본 거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물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다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돈을 이렇게 자 회사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1880억이라는 그죠? 일부를 활용해서 이걸 했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이렇게 독립세 지금 7.62%를 단번에 사들여서 이걸 손실을 보가면서 횡령을 하고 이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는지 또 1880억을 사들이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는지 혼자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직원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배임 혐의 형으로 상장 적격 심사가 발생했다고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볼 때는 뭐 상장에 폐지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매매는 중지됐지만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기업 분석상에서 봐도 이게 뭐 아무런 이상이 돈을 너무 잘 버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이 1,293억인데요. 재무정보를 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부채도 뭐 별로 없고요. 부채비율은 377%인데 얘가 돈을 워낙 잘 벌고 있었습니다. 자본금은 이제 71억에 5년째 똑같은데 자기 자본이 지금 2,500억이
예, 90억이죠. 현금 흐름도 역시 5년째 이상이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현금 연체 현재 3,205억을 들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에 지금 2,590억에 1,880억을 갖다 팔았으니까 뭐이 기업이 지금 당장 상장 폐지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상당히 이게 잔액증명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 나가는 걸 체크하고 회사에 남은 금액과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렇고서 그러면 이제 동진 요셉 임플란트는 그렇다고 해도 동진 세미킴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진 세미킴 무슨 처벌을 받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요셉 임플란트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아마 심사는 받겠지만 그것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그 동진쌤 아니 오셉 임플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그죠? 굉장히 그 뭐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마 그 나머지 있는 것은 아마 그. 동진 세미케임에 팔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아, 모르긴 몰라도, 그, 회수하지 않을까.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수하고요. 뭐, 그냥 들고 있어도, 뭐, 동진 세미케임 지금 46,700원인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이고, 이것이 기술로 인정받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횡령 자금 이제 회수 규모와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증권사 애들은 뭐 오셉 임플란트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할 거고요. 그죠? 또 서울경찰서에다가 강서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요. 횡령액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를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 새해 들어서 이건 무슨 일인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셉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은 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진 세미캠이 무슨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이 동진 세미캠을 사서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지만 뭐 동진 세미캠의 그 실적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니까 다만 작전주로다가 마치 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재밌는 일이고요. 이참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규제가 아무것도 뭐죠? 어떻게 그 동진 세미 저기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 그렇게 돈을 이체해서 주식을 살수 있을 때까지 이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주 퇴세한 이모 씨는 현재 잠적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회사 또 혼자 단독 배명으로 이렇게 큰 돈을 할수 있었을까? 그죠? 1,430억 원어치를 단번에 사들여서 동진 세미캠이 언제죠? 지난 10월 1일 날인가요? 우리는 뭐 10월 1일 날이 어디죠? 10월 1일, 예, 그죠. 이날이네요. 샀다가 내려온 날. 우리는 첫 매수가 여기서, 물론 그전에도 샀지만, 최근에 와서는 첫 매수가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했고, 또 여기서 했습니다. 세 번을 매수했는데요. 그죠. 우리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청 상당히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떨어졌는데 8% 떨어졌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역시 공매도 세력은 가만히 있질 않죠. 자,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이 8.4% 떨어지면서 매도량이 21만 주에 100만 이게 뭐죠? 100억인가요? 예. 104억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죠. 자, 이건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을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죠? 만약에 투자자라면 공매도를 안 했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나서 아쉽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뭐 커버링이 들어올 거고요. 이 기업은 뭐 좋은 기업이고 알다시피 기업을 분석을 봐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입니다. 돈도 역시 잘 벌고 있고요. 올해 918억, 작년에 재작년에 1000억, 작년에 1263억, 올해 현재 918억, 3분기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 동진세미켐에 2019년 11월 19일 날인가요? 300억에 대한 그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또 음극재를 개발해서 노스볼트에 10년간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업이 나쁜가요? 그렇다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좋은 종목이니까 꾸준히 들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다시 반등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뭐 매출의 성장률도 그렇고 부채 비율도 역시 뭐 여기는 얼마죠? 112%.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부채 비율도 149%, 148% 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자본금은 257억에 지금 5년째 변함이 없고 자기 자본은 이미 5,321억에 큰 기업입니다. 그래도 그죠? 중소형 기업이지만 현금성 그죠? 현금 흐름도 역시 1년, 2년, 3년, 4년째 지금 뭐 계속 좋은 상태고요. 아무것도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2,400억을 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이 상장폐지 된다면 우린 주식 그만둬야 될 정도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뭐 그런 거나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새해 들어서 첫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는데 그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보시고 여러분은 오스텐 임플란트를 들고 있던 동진 세미캠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개인이 혼자 작전 세력을 벌렸는지 동업자가 있는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동업자 있을 가능성이 크죠. 혼자가 어떻게 저렇게 한 회사에 1,880억을 갖다 빼돌릴 수 있을까? 그나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동의하지 마시고 그죠? 동요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간다는 전략으로 가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쫄지 말자. 그죠? 참 오늘 하여튼 올해 첫 스타트에 2022년의 첫 스타트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전기차에 대한 조정 그것은 아마 그 저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 간에 이제 내재화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이 일본의 도요자 일본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걔네들은 도요타가 뭐를 했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2030년까지 16대를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하겠다 이래놓고 사실은 이거 뚜껑을 열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전기차의 플랫폼을 갖다가 누구 거 갖다 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CATL을 갖다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을 갖다가 기업을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 쓰고 자기네는 뭐예요 이거 겉표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죠.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쓰고 그럼 뭐예요? 속은 다 누구 거예요? 전기차 중국 겁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는 겉페이지만 씌워 가지고 이 전기차를 만들겠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 SK3사, SK 온 바이오 시노베이션, SK 온으로 바뀐다 그러죠. 삼성 SDI, 그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다 뭐죠? 얘네는 포드하고, 얘네는 GM하고, 얘는 그죠? 애틀란티스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미국은 그야말로 하나만 있는 게 뭐죠? 예, 하나만 있는 게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 하나 갖고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웃기는 거 있습니다. 반도체는 다 무너진 다음에 딱 남아 있는 게 전력 반도체, 아니, 그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근데 삼성에서 뭘 발표했죠? 차량용 반도체 5종을 만들어서 이제 LG전자를 통해서 독일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 핵심이 어디냐면 일본, 저 독일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독일 기업인 첫 번째 독일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NXP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의 3등 기업이 누구냐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참 어떻게 보면 좀뭐 웃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하나 남았는데 얘가 지금 계속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아우성이 나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3개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5개의 차량용 반도체를 다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은 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면 심각한 위기에 가는 것은 역시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에 가 있고요. 이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요.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갈 거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삼성이 그걸 목숨 걸고 여러 회사들을 합쳐서 차량용 반도체 르네상스를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삼성이 딱 개발해서 5가지를 딱 발표함으로써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 그렇게 개발해서 각국의 고급차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일본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을 갖다 배격함으로써 지금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국을 배격하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갈수 있는 길은 일본은 심각한 위기에 가 있다. 대신 대한민국 기업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내가 사서 전기반도 차량용 반도체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봐서 여러분이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뭐 어떤 일이 있나요? 실제로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다 혜성 DS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죠. 그죠? 잘 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아주 뭐 수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나갔고요. 칩스앤미디어 뭐 어떤가요? 아, 이거 뭐 나쁘네? 예, 오늘도 또 나가고 있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서 멀리 갈수 있는 그런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단기 차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어우 장모님 수익이 너무 커졌어요. 잘라야 되나요? 이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더 사서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눌러 매수 이러면 돈이 더 커지는데 이걸 할수 있으면 여러분은 커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역시 가는 것이 오늘도 로봇 그죠? 티즈가 상을 나갑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자꾸만 트레이더로 가다 보니까 손절하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날리는 경우, 너무 시장에 갖다 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자, 올해 시장은 하나만 팁을 드리면 마이크론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역사적 고점이 다 왔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요.
그다음에 오늘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보여줬던 해외 차트에서 DRAM 익스체인지의 가격이 며칠째 오르는 거예요. 27일째인가요? 그죠? 이걸 보면서 전고점 다 왔잖아요, 얘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이크론도 이렇게 역사적 고점 넘고,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71.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고 가서 어떤 수익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뭘 사야 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면 돈이 더 커지는 거죠. 자, 반도체는 주도주로 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뭐 살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 다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보여줬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미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다면, 팔았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팁을 다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는 길만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동진 세미킴의 불안한 마음,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때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